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무료 트럭이 아닌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 2 14번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게임이 수정되었습니다. 게임 수정으로 인한 게임 세이브 환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완료되지 않은 모든 배송이 수수료 없이 치러졌습니다. 필요한 경우 트럭은 안전한 장소에 다시 주차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일단은 드라이브를 할게요. 차 수리해야 돼요. 제가 저 모드를 빼가지고 다시 제 착으로 오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시동을 걸고 일단 차 수리를 잠깐만요. 오케이, 차 수리를. 아, 맞다. U키를 눌러서 타이어를 2축을 빼고요. 저런 식으로. 그럼 후진. 아, 깜짝이야. 자, 정비소가 로 가야 돼? 정비소를 어떻게 가야 돼? 좌회전해야 되나? 일단은 여기서 좌회전하면 될것 같아요. 이 다운칸, 아 여기네. 아, 바로 앞이구나. 자, 차량 수리를 하겠습니다. 엔터. 서비스 센터? 아따, 와우씨. 샤시가 무슨 9%야? 띠띠띠띠치. 됐죠?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짐을 받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이거 가야 되는데. 어우, 르노 트럭.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차를 잠깐 정차시키고요. 이게 ESC 눌러서 운송시장, 배송시장 보면은 이거는 했었죠 저번에. 와, 돈이, 잠시만요. 이거 거리당 가격이 요트랄까? 아니 뭐 둘이 비싸네. 그렇다면은 이 트럭 볼보 14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산이, 와 얘는, 어우씨, 제가 있는 데서는 뭐 없죠. 예, 그냥 잠깐만 봐. 이거를 다시 운송시장, 배송시장, 이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약간 야매 방법을 이용해야죠. 여기 갔다가 배를 타고 좀 내려갔다가 또 배를 타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예, 배를 타고 여기서 다시 또 배를 타고 가서 가는 방법으로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트럭 볼보 14톤 한번 가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감기를 지금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차안 오죠? 자, 빨리 감기 잠깐만요, 잠시만요. 시작. 나왔어. 자, 스카니아 트럭이 볼보 트럭을 탁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디로 들어가야 돼? 여기? 아, 아닌데? 아, 여기 있다. 신차인가? 신차 같은데? 네, 신차 맞네요. 예, 신형 트럭을 제가 탁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저는 스카니아 트럭이지만 말이죠. 배송시장? 얘 뭔데? 빈 배럴통? 그 기름을 넣는 그빈 배럴통인가 보다. 그래서 볼보가 필요하구나. 이걸 하겠습니다. 예! 이거, 에? 저리로 가려면, 아, 일로 가려나? 오케이, 알았어. 반갑습니다. 그래요. 오, 야, 공장 억수로 크네.
근데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이리로 가야 돼? 스카니아가 왔어요. 이리로 가더라. 일단 한 칸 더 갈게요. 이거 끌 때, 어? 이거 어떻게? 아, 이쪽이, 아. 아, 맞다. 그때 그, 멀티 했을 때, 어떤 분이 저 샤시를 들고 오시던데. 다 켜. 스카니아의 멋있는 간지를 볼보한테 보여줘야 돼. 멋있죠? 볼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카링팁에서 그 사람들이 그 왜 카프란 거 있잖아요. 그 자동차를 캐리어하는 그 차량. 어유. 거기서 사람들이 말씀하기에는 또는 트럭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야기하기에는 그 현대차를 가지고 일을 하고 싶다. 그럼 반드시 현대 트럭에 현대에서 지원하는 샤시를 가지고 있어야 현대차를 탁송할 수 있다. 뭐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자기네 거 마치 애플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게 악순환이에요. 예, 다 뭐 만차, 스카니아 뭐 이런 걸 다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게 뭐야 그게 무슨 애야? 자, 저 태 꺾이나? 안 꺾이죠? 오케이 알았어. 그럼 이제 크게 돌아야겠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첫 번째 계획은 다시 배를 타고 그게 나을까? 네, 다시 배를 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나이... 잠시만 예, 나이스. 자, 갑시다. 자, 다시 빨간길 해드릴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오호! 에? 욕쟁이야?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지? 헷갈려. 나이스? 여기 추구 맞죠? 오, 야요! 아, 이거 완전 크다네. 잠깐만요. 어우, 좁아. 오케이, 나이스. 이렇게 생고생 하는 것도 보여드려야죠. 자, 더 끌고, 더 끌고, 더. 꺾어! 꺾어! 그렇지. 나이스. 가자. 렛츠 굿. 저 페리 때문에 거리가 더 길어 보이는 거예요. 자, 저장 중. 나이스. 뭐야, 불 왜 꺼? 깜짝아. 뒤에 트럭 또 있네. 역주행하는 줄. 자, 빨리 감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앞에 차량이 우회전을 하다가 이 길이 아니네 하고 다시 좌회전해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자, 계속 진행합시다. 다 왔습니다. 오늘은 뭔가가 좀 빨리 된것 같네요. 아닌가? 아니 뭐 유로트럭을 좀 하다보니까 그게 적응이 된건가? 잠시만 이거 어디? 아 저게 오케이. 이건 아니구나. 저거는 차 살때 저기다 세우면 뭐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돈 좀 벌고 레벨 좀 높아지고 그러면은 제가 볼보 트럭을 또 사볼게요. 750마력짜리를 일단 스카니아 일단 다 마스터하고. 이거 좀 어렵겠는데? 짜잔. 됐나요? 될것 같은데? 아 누구나? 아 됐어! 잠시만 스톱!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서 똥! 걸어놓고 N을 맞춰놓고 다 끄고 T키 누르고 풀어주고 끝. 트럭 볼보가 어디에서 어디로 배송되었습니다. Achievement unlock 볼보. 그래요. 아 레벨 좀 하자. 아 조금 남았어. 레벨 18만 되면은 엔진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아싸. 이거 아 훌륭합니다. 계속합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는 가능하면은 레벨 18로 만들어서 엔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저도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 망했다. 방법 있죠? 위키. 저기 없네. 간다. 가자. 520마력 할 수 있어. 엔진 터질라네.